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포토샵 샘플 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이 시행하기 이전에 기출 문제가 없을 때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을 시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카이트에서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샘플 문제 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오늘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시험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어떤 샘플 문제의 시험지 부분이고요. 자, 수검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시험 시간이 40분이고요. 자, 40분 안에 포토샵 문제와 무비 메이커 문제를 동시에 다 푸셔야 되겠고요. 자, 포토샵은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배점은 50점이고요. 자, 원본 파일을 처리 조건에 따라 결과 파일로 완성하시오. 그래서 원본 파일이고요. 자, 두 개를 비교해도 좀 많이 달라져 있죠? 일단 해바라기 잎사귀 부분이 색깔이 바뀌어 있고요. 전체가 머리 부분이. 그 다음에 이 해바라기의 이쪽 부분이 잎사귀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자, 이쪽과 이쪽의 밝기도 달라져 있고요. 자, 이쪽과 이쪽의 선명도, 즉 여기에는 필터링이 돼 있어 필터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캔버스 사이즈는 처음에 650에서 433픽셀. 자, 단위가 픽셀인 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열고 이 이미지를 복사해 와서 작업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PSD와 JPG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는데 PSD와 JPG 파일의 또 크기가 다릅니다. 보통 PSD 파일은 작업 파일의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요. JPG는 보통 대부분의 기출 문제에서 600 곱하기 400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이름도 이미 주어져 있죠. DIC 언더바 0102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파일 이름에 또 적합하게 저장을 하신다면 그대로 전송되는 게 우리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1, 지금 앞에 있는 그 해바라기 이미지죠? 자, 그것을 블러와 기존 캔버스에 복사한 후, 자, 이동 툴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복구 브러쉬 툴, 힐링 브러쉬 툴로 이미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는 것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밝기가 좀 달라져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반드시 밝기 조정하는 메뉴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기출 문제를 보면, 자, 밝기 조정 그 커브스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용해서 이미지 조정할 때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터 효과를 넣었습니다. 자, 우리 그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필터 효과가 또 반드시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나오는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기출 문제를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샘플 문제에서는 텍스처라이즈, 즉 텍스처화라는 그런 필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1번 문제를 수행하고 나서 자, 요거를 바탕화면에 카이트의 제출 파일 폴더 밑에 여기 보시면 DIC 1번은 01 수검번호 이름.jpg 자, 또 DIC 언더바 01 언더바 수검번호 이름.psd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되 자, PSD 파일은 자, 10분의 거진 10분의 1로 이렇게 줄어져 있고요. 자, JPG는 600 곱하기 400으로 이렇게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해서 JPG를 저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해서 포토샵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요거죠. 자, 요거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좀 보면, 여기에, 650 곱하기 433으로 이미지를 열라고 돼 있어요. 3장 캔버스를. 자, 그래서, 파일, new, 650. 그 다음에, 433. 네, 이렇게 해서 72 RGB 화이트. 여기 반드시 RGB인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해상도는 7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을 복사해 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동 툴로 요 사진을 끌고 올 때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아주 정중앙에 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진은 복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크기, 캔버스 크기 우리 만들었고요. 자, 사진이를 불러와서 기존 캔버스에 복사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오. 첫 번째, 힐링 브러쉬 툴로 이미지를 제거합니다. 자, 어디가 제거되었나 보니까, 자, 요게 두 개의 잎사귀가 지금 제거되었죠? 자, 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이미지가 제거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밴드, 우리가 다쳤을 때 붙이는 밴드 같이 생긴, 자, 요 모양의 두 번째, 자, 요게 바로, 힐링 브러쉬 툴이죠. 자, 힐링 브러쉬 툴은 반드시 요 그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죠. 요게 바로 인식하는 부색 크기 영역인데요. 엔터 위에 있는 각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부색 크기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자, 이거를 그 복사할 곳을 Alt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질렀을 때 예, 지금 플러스가 보이면서 그 플러스의 영역이 이렇게 지금 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플러스 영역이 복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잎사귀가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얘기랑 동일하죠. 자, 그래서 여러 번의 Alt 클릭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 지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겠고요.